안녕하세요. 멋있던 분석하는 남자 통계파랑 파랑입니다. 오늘은 중도실단 포화송액이 분석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화송액이 분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엇이다? 어떤 이산화률 분포입니다. 이산화률 분포라는 것은 딱딱 이제 끊어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무엇이다? 어떤 카운트 변수에 대해서 어떤 양의 정수가 되겠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수행을 하는 것인데, 여기 이제 센소리, 중도절단이 들어갔다는 것은 무엇이다? 종속변수의 어떤 좌측 내지 우측에 잘린 부분이 존재할 때 이제 사용되는 방법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C-poisson입니다. C-poisson이라는 이제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겠고요. 자, 이것에 대해서 결과가 이제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에서 뭐였다? Censored Poisson Regression. Censored Poisson Regression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어떤 추정치가 이제 도출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뭐였다? 어떤 종속변수의 어떤 잘린 부분이 존재하면서, 그 어떤 양의 정수, 카운트 변수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수행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하는 것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